누굴만 끝이다. 네오하고 황사하면 이제 끝입니다. 네오 그림 보실 분은 161을 보시고 그림을 설명하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. 이건 뭐 정말. 근데 6월달 나와서 애들 다 틀렸지. 그 내가 이거 햄반도 있는데 아랫반도 있고 햄반도 있고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초기 이러면 아무도 안 틀리겠지. 근데 초기를 하지 않고 적응 단계 이래 불러. 그러니까 시작을 적응이라 불러.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벌써 함정에 빠지는 거야. 어디서 성숙하느냐면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. 그래서 성숙과 발달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. 뭐 나중에 이제 소멸 뭐 이렇겠죠.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시작을 초기 일 안 하고 적응형, 적응 단계 이래 불러. 그걸 좀 조심해야 돼. 그럼 선생님 뭐 뉴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그 적응형에는 저래 단순히 적운이 있고 비가 오는 적나무이 있고 이런 겁니다. 형 이 말은 이제 통칭하는 넓은 의미거든. 적운은 좀 쫓겨났고 적나무는 겁나 크지. 태풍 같은 거 말이죠. 그래서 외울 때 이래 외워라. 얘는 온리 모호하게 상승만 한다. 그 책이 그림 좋다. 필기하기 귀찮으니 책 봐라. 책 보면 그림 꼬라지 봐봐봐. 그림 보시면 적응 단계는 온리 상승만입니다. 상승만. 그래서 비가 안 와요. 근데 이제 성숙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상승하는 게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부딪힌 공기나 내려오는 하강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때 천둥 번개 치고 번개가 치기 때문에 천둥이에요. 근데 이제 내우주, 내운이 말하면 번개 치는 걸 내우라고, 그다음 우박 이런 거 다 여기 있습니다. 그럼 어느 쪽에 비가 세게 오느냐면은 요 하강하는 쪽 있죠. 마치 물총 쏘듯이. 안 그래도 빗방울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밑으로 누르면서 스퀴즈하는 게 스퀴즈 짜는 거지 구름을. 그래서 이쪽에 하강하는 쪽에 비가 세게 와요. 하강하는 쪽으로. 그리고 왜 이렇게 번개를 치느냐면은 이런 거 진짜 몰라도 되는데 위에 얼음 있죠? 밑에 물이 있고 원래 얼음이 전자를 잘 잃어요. 그건 몰라도 돼. 우리 뭐 물에 물리 시간도 알고. 그래서 얼음이 전자를 잘 잃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요. 전자는 플러스 되잖아. 근데 물방울은 전자를 잘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. 이런 걸 정전기 유도로 하죠. 전기가 분리된다 이거. 그럼 이게 전압차가 생기는 거지. 마이너스가 너무 모여있으면 안 되거든. 세상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연스럽게 있어야지. 마이너스가 모여있으면 안 돼요. 그럼 마이너스가 전자가 직접 이동해. 봐봐 이렇게. 보통 구름 안에서 빵 치죠. 그런 걸 번개라고. 구름 속에서. 그럼 가끔씩 밑으로 빵빵 때리는 건 뭐예요? 이런 건 낙뢰랍니다. 이름 좀 다르죠. 낙뢰. 번개는 구름 안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낙뢰라거든.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막 수능에서는 막 구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번개 낙뢰가 이렇게 이 전압 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. 뭐 이게 끝입니다. 근데 이제 우박이 어렵지. 우리 책에 우박에 대해서 설명이 있네. 우박도 해보자. 161에 보면 우박 있지. 네. 어디 우박 줄 거냐면은 지금 한다. 지금. 한여름에 안 하고 우박은 언제 하느냐면 지금처럼 봐봐봐.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. 하강기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승이 너무 세면 얼음이 떨어지지 않고 원래 떨어져야 되잖아 중력 때문에. 근데 상승이 너무 세면 올라가. 또 떨어져야 되는데 또 올라가. 이게 우박이거든. 그래서 우박은 어떻게 되노? 얼음이 있는데 그 위에 물이 달라붙어요. 그럼 얼음에 물 달라붙으면 또 얼음 되잖아. 그럼 그 위에 또 물이 달라붙어. 그래서 무슨 나이테처럼 이게 출렁거릴 때마다 자꾸 물이 달라붙어서 얼음이 커지는 거야. 나이테처럼.
자, 결론. 한여름 안 합니다. 우박은 한여름에 하지 않는다. 책임져 줄 거라. 왜냐면 한여름에는 너무 따뜻해요. 구름 안이 얼어야 되는데 구름 안이 너무 따뜻하니까 빨리 줄 거라. 어디 갔노? 한여름에 하지 않는다. 어디 갔어? 있네. 메뉴에 한여름 안 한다. 그 다음에 상승을 해야 우박이 생기는데 겨울에는 상승 기류가 약해서 겨울에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박은 언제 하게? 지금 한다. 지금 초여름, 가을, 늦여름, 초가을 이럴 때 지금 합니다. 얼마 전에 한번 했어요. 여러분 몰랐을 건데 학원 안에 있으니까 몰랐지? 저번 주 수요일인가 했어요. 갑자기. 예. 여기 부산은 늘 뜨거우니까 부산은 우박을 잘 안 해요. 약간 시골 가면 합니다. 그래서 양산에 있는 대성학원은 우박을 했어요. 차에 빵꾸 나는 줄 알았네. 두루룩 해. 돌 떨어지듯이.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진짜 몰라야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공기가 얼면 흰색이 된다. 요거는 진짜 몰라도 되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. 우리 집에서 얼음 얼게 하면 얼음이 흰색이지. 그렇지 않던가? 집에 냉장고 얼음 다 흰색이죠? 그거는 물하고 공기가 같이 얼어서 그래요. 근데 좀 커피숍이나 좀 좋은 데 가서 보면 투명한 얼음 주제. 그거는 기체가 얼지 않은 겁니다. 기체가 얼면 기체가 공기 기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하얀색이 돼요. 그래서 여기 그런 말 있지? 공기가 같이 얼면 흰색이 되고 공기 없이 물만 얼면 투명한 얼음이 돼요. 그럼 커피숍에 끓이는 커피숍에서 나오는 그 투명한 얼음은 끓인 물이에요. 끓여가지고 물 안에 기체를 다 빼내고 천천히 얼리게 되면 공기 빼고 물만 얼면 투명한 얼음이 돼요.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커피숍에 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. 자, 이제 토네이도 그다음 황사이랑 끝이에요. 자, 토네이도 봅시다. 토네이도 한국이 잘 안 생기잖아요.